임진왜란 초기 조총을 손에 든 일본군에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 조선이 해전에선 어떻게 연전 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걸까요? 하나 더, 고려 말 화약무기 도입 이후 새로운 무기체계를 갖추었던 조선은 어쩌다가 훗날 임진왜란의 굴욕을 겪게 된 걸까요? 이 물음들은 화약무기를 향한 조선의 연구 개발, 그 흥망성쇠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전통 무기는 칼, 활, 창 등 화약의 힘을 이용하지 않는 냉병기와 화약 무기로 나뉩니다. 냉병기 시절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근력의 크기, 즉 전쟁에 동원된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반면 화약 무기가 등장한 이후엔 무기 자체에 대한 국가의 기술 개발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데요. 전쟁사에서 화약 무기의 발명이 역사적인 획을 긋는 사건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늦어도 14세기 후반엔 화기를 제작해 실전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고려 공민왕 시절 총통, 즉 화기를 이용해 화살을 사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고려는 화약 발명국인 중국에 인접한 까닭에 화기의 도입이 빨랐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화기의 위력을 잘 알고 있던 중국이 화약 제조법을 극비에 부쳤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이 사모한 보안 장벽을 뚫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화약 개발에 성공한 인물, 화약의 아버지 최무선입니다. 최무선은 같은 동네에 살던 원나라 화약 제조 기술자 이원으로부터 화약 제조의 핵심인 염초 제조법을 알아냅니다. 이후 조정의 건의에 화통도감이라는 화기 제조기관을 창설하죠. 화통도감의 창설은 국가 주도의 무기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졌음을 의미하는데, 이로써 고려는 동양권에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화기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 화기는 왕권이 안정기에 접어든 태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조선은 화기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과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 나갔는데요. 우선 태종은 화약의 제조와 성능 개량을 주관할 독립관청으로 화약제조청을 설치했습니다. 태종의 뒤를 이어 세종은 총통 등록 편찬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를 통해 기존 총통들을 전면 시험하고 성능이 좋지 못한 화기를 개량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무기의 전문화, 규격화를 이뤄냈죠. 문종은 화약 발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염초 자취수를 개량하고 각도의 책임 제조량을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화기 개발을 위한 전기 조선의 R&D 조직 및 제도의 확립은 곧바로 결실을 맺었는데요. 무기의 경량화를 이뤄낸 우리나라 권총의 기원, 세총통. 조선의 무기 중 독창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문종 화차. 화차에 100여 개의 화기를 꽂아 동시에 연속으로 발사시키는 세계 최초의 장거리 미사일 신기전 등이 모두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화약 무기입니다. 이 밖에 천자총통을 비롯한 대형 화포 개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등 조선은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정책 실행으로 세계적 수준의 화약 병기를 갖추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무기체계는 단종 이후 혼란한 정세가 계속되며 퇴보하고 맙니다. 특히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는 반대 세력이 반란에 이용할까 두려운 마음에 화기 개발에 매우 소극적이었는데요. 이후 중종 때까지 조선에선 몇몇 화기의 개량이 있었을 뿐 기술적, 제도적 측면 등에선 큰 진전이 없었죠. 반면 비슷한 시기 일본은 내항한 포르투갈 상인으로부터 조총을 입수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화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화기 도입은 우리나라보다 2세기나 늦었지만 센고쿠 시대 동안 내전을 치르면서 일본의 무기체계는 급격히 발전합니다. 화기를 향한 조선과 일본의 이 같은 R&D 역전은 임진왜란 때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심지어 직접 불을 붙이는 방식인 조선의 소화기 총통들은
격발 장치가 있는 일본의 화성식 소총의 성능 면에서도 운용 면에서도 비교가 될 수 없었죠. 외란 초기 조선의 연전 연패는 이처럼 무기의 격차가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상전에서의 조선 수군은 달랐는데요. 잘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의 영웅적 전략 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그 전략 전술이 가능했던 이면엔 조선 전기에 꾸준히 발달시킨 대형 화포가 있습니다. 거북선과 판옥선에 장착되어 있던 대형 화포의 성능이 일본의 그것보다 월등했고 이 덕분에 원거리에서 일본 적선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임진왜란 이후로 조선은 화기체제의 재정비에 나섭니다. 일본군의 조총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 도감을 창설해 군사조직을 정비하고 삼수병 체제를 구축하죠. 광해군은 화기도감을 설치해 조총을 개발했는데요. 그 결과 1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900여 정의 조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총을 사용하는 중앙군이 한양에 자리 잡으면서 수도권 인구가 확대됐고 이에 따라 관련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같은 성과 역시 조선 후기 세도 정치 등의 내정 혼란과 국력 쇠퇴로 빛을 잃고 말았는데요. 결국 조선은 서양과의 기술력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열강의 침입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화약무기의 개발은 조선의 흥망성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화기 개발에 적극적일 때 조선은 흥했고 화기를 소홀히 대하였을 때 조선은 쇠했습니다. 국가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R&D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조선의 화약무기 개발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